제가 미세스 웬브릿지라는 채널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레코딩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자, 이게 뭘 보여주는 채널이냐 궁금하실까 봐. 저는 2019년 현재 기준으로 해서 결혼 9년 차 주부이고요. 영국 생활 9년 차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아이는 없고요. 강아지 두 마리와 신랑과 저와 이렇게 넷이서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유튜브 채널들을 구독을 하고 같이 찾아보고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국의 일상이나 영국 생활들을 하는 브이로그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의 다 런던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런던이 아니고 영국의 남동부 서섹스 지방의 히스필드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말고, 런던은 사실 영국이긴 하지만 영국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무슨 말이죠? 영국의 진짜 영국은 저는 시골이라고 생각해요. 런던 이외의 다른 지역들. 그래서 런던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사는 한인, 저 같은 한인들은 뭘 하고 사는지, 또 20대나 30대 초반의 익사이팅한 라이프가 아닌 30대 후반인 저 같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사는 느낌? 하루하루 가족들이랑 뭘 하고 사는지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영국, 아니, 런던만큼 익사이팅하거나 버라이어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 주변 사람들인 가족들, 그리고 30대 플러스 3, 4, 50대 정도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하루하루 사는 평범한 일상들, 그런 걸 공유해 볼까 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어떤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그런 것, 직장 생활도 살짝씩 공유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보여드리면서 채널을 운영해 나갈까 합니다. 자, 블로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왜 미세스 웬브릿지냐? 저는 웬브릿지라는 성을 가진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수식하는 단어들이나 뭐 문구들은 많겠지만 영국 생활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만큼 미세스 웬브릿지만큼 저를 잘 수식하는 단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미세스 웬브릿지라고 지어보고 또 기니까 저는 저를 웬부인이라고 콜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을 제가 하고 있냐면요. 전 영국 온지 9년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는 저의 영국 첫 직장, 닉왁스라는 회사에서, 영국 회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 영업부 팀장입니다. 저는 작게 한 3명 반 되는 팀원들을 이끌고 있고요. 뭐 아시아 태평양 아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유럽 이외의 지역들을 다 관리를 하는 그쪽의 영업 총괄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12개의 나라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5개국, 일본,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는 칠레, 그다음 중동 쪽에서는 이스라엘. 또 누가 있을까요? 제가 또 누굴 빼먹었을까요? 홍콩? 뭐그 정도. 이제 앞뒤 12개국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짜고 마케팅 플랜을 세우고 바이어들을 만나고 또각 나라의 파트너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나라들의 매출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이 나라들에 대한 매출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제 업무의 영역이 상당히 폭이 넓고 깊습니다, 사실. 그래서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그냥 도움은 차치하더라도 혹시 재밌게 보실 수 있을까 해서, 가능하다면 이 회사 생활 얘기도 조금씩 조금씩 클립을 넣어서 진행해 볼까.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일단 한두 개씩 해서 포스트 하나씩 올려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표로. 그럼 또 봬요. 아, 반갑습니다.